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18일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방송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 한번 자축하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독일 0.29% 상승, 영국, 프랑스 양호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시장 0.08% 강보합 마감했으니까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0.12% 하락, 다우존스, 나스닥 0.31% 하락. 이 부분이 장 초반에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력 미치는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자, 전일 중국이 2% 이상 올랐습니다. 2.28% 오르면서 조정 하루 0.7% 받은 것, 무색하리만큼 강하게 이제 돌파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중국이 주저하지 않고 정책 자금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해서 3.15에서 그죠? 3.25에서 3.15로 0.1%포인트 내렸다. MLF에서 대출 금리, 이것이 중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이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는 0.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강조를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업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 특히 LCC라 그러죠, 저가 항공들, 여행주들 상당히 직격탄 맞고 있고요. 면세점 그리고 마트, 화장품, 자, 이런 부분들 잘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여전히 아직까지 우려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현대차 울산 공장도 11일날 재가동했고,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차체 하단에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그런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라인 50%밖에 못 가동하기 때문에 다시 공장 중단한다, 가동 중단한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여전히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화웨이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들 규제할 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중 간의 무역협정이 완전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1차만 마무리됐는데 그것도 휴전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압박의 공세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환율은요, 1180원과 1190원 사이에 여기 박스를 유지하려는 모양입니다. 밑으로 점점 잘 안 내려가요. 유로화는 상당히 급등해서 달러 강세 기조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공매도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고, 아마 19일쯤으로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요. 전일 3사 합병에 대한 공시는 법률적인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시간에서 조금 약세 보였는데, 그죠? 뭐 크게 현재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현재 출발이 좋지 않네요. 자, 이것은 출발 이후에 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니까
삼사합병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되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달 전에 계획이 없었다 했는데, 한달 후에 계획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이슈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기사에서 그대로 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의견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하게 올랐다 이거죠. 그죠?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셀틱은 간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못간 이유는 공매도 1위라고 아까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약간 청산하고, 그런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노는 거 보이죠? 뭐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고 셀티론 쪽으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한다면, 공매도도 놀래서 같이 쇼커버링 논다면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분석도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크게 닥터 K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도 조금 주춤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약간 주춤하는 듯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개장 이후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G, 그리고 S20 언팩 행사에서 초도 물량 다뭐 판매가 됐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휴대폰 부품 쪽으로, 그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5G도 미국의 3, 4위 통신사 T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 그죠? 3, 4위 업체가 합병하면서 5G를 미국 전체에다 다 깔아라,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5G도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가까이 지금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20일 밑에 아직까지 삼성전자 받치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격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좀 처진다면 물량 조금 줄이고 다시 20일 인근에서 사 넣는 거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SKC 코롱 PI 조금 주춤하고 있고, 카카오는 일단 다 청산했습니다. 청산 다 청산 의견. 하이트질러, 좀처럼 반등 못하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2%대. 일단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좀 아쉽네요. 한번더 추가 상승하면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써니님, 조금 더긴 안목을 들고 갑시다. 실적 발표 나와서 오늘 주춤하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긴 흐름으로 들고 갑시다. LG 이노텍이 크게 빠져요. 3.2% 빠집니다. 청산 의견 드립니다. 청산 의견. 시장이 낙폭이 제법 커요. 0.81%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휘청거리니까, 그죠? 같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1%대 빠지고 있고요. LG전자가 좀 반등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반등하고 있고 주도주 역할한 애들은 쉬게 만들고 밑에 있던 애들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다 풀었습니다. 바이오도 그동안에 강하게 올라가던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좀 약세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약세네요. 그죠? 휴대폰 부품주는 그 와중에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만 강하게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권 유지하는 종목도 많고 5G도 1%대 하락, 게임주 약간 상승, 수소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때문입니까? 오늘 강세 보입니다.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입니다. 야, 이거 한 방에 깨버리냐. 짜증나게. 네, 박설민님, 고맙습니다. 3사 합병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죠? 셀트리온 형제들이 바이오 종목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데 너무 못 갔다. 그게 최근에 반등의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일단 초반에 그냥 큰 믿음 없이 흔들흔들한 사람들은 털리도록. 그죠? 흔들어 제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 지켜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코스피에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자, SKC 코롱 PI 휴대폰 부품이 강세라 그랬거든요. 다시 상승 전환합니다. 일단 들어 가요. 계속 주도 섹터입니다. 안 던져요. 현재까지는 안 던집니다. 상황을 좀더 봐서 여기가 강세라는 거 이런 거잘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소 지금 올라가는 듯 하나 또 비실비실하네요. 비실비실하네요. 여기 나머지 다뭐칠 필요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반드시도 나오네요. 일단 됐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빠르게 반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42,700원 있죠?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들고 갈 만합니다. 물론 수익, 뭐, 좀 났던 거, 토해내는 거 있을지 몰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고 갑니다. 자, 셀트리온도 1%대 지금 조정 중인데, 더 강하게만 밀리지 말고 적당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청산 의견 드렸어요. 청산 의견 드렸습니다. 와, LG 이노텍이 왜 이리 많이 빠져? 자, 5G KMW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자, 코스닥은 잠깐만요. 0.19 하락 맞습니다. 맞고, 야, 코스피가 세게 빠져요. 왜 이렇게 세게 빠지지? 0.89까지 빠집니다. 미국 선물이 조금 시원찮아요. 자, 금 선물로 반등하고 있고요. 오일도 반등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0.54%로 하락폭 좀 축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조금 주춤한 건별 무리 없다. 그죠?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는 공매도 때렸던 애들 쇼커버링 물량, 환매수 물량 상당수 있다 생각합니다. 0.27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시장 반등 시도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외국계 매수세 잡히네요. 하이트줄로. 하이트줄로 이게 생각보다 약해. 일단 더 홀딩. 이거 전략 매도 의견입니다. SKC 코오롱 PI 휴대폰 부품도 조금 주춤주춤 하려는 아까 조짐 보입니다. 그냥 다 던져요. 한번더 치고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내려오면 다시 사 넣든 챙깁니다. 저것도 한7% 이상 먹었어요. 그럼 됐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시도 나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번에 돌아섭니다. LG노텍 매도 의견 뺍니다. LG노텍 왜 이리 빠진다니? 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꽁님. 잘 보고 있죠? 예, 맞아요. 다른 사람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빠르게 땡겨 올립니다. No problem입니다. 그냥 안 죽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때리면서 시장이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물량 같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600억, 22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주춤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 같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왜안 가냐?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코스피 0.80% 하락. 코스닥 0.24%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그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2% 이상 빠지던 부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44,000, 그죠? 600원권 매수 의견 드렸어요. 추가합니다, 저는. 안 던져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다시 보합권까지 반등.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양호. 자, 카카오 18만 2천원권 정도에 던졌죠. 더못 올라갑니다. 매도 의견 드리면 빠지는 경우 많아요. 2차 실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려는 거 모르겠다.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미국 선물이 땡기는가요, 혹시? 안 땡기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생각보다. 그죠? 비교적, 해외 시장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삼전 불 나중에 태워요. 선희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뭐 패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패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되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법 실렸잖아요. 그죠? 제법 실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위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부터 사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나간 거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임금 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야 비로소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이지, 지금 조금 강하게 달라들기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자, 홍금빛님, 희망. 반가, 반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해요. 잘 밀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는 것만 보다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합니까? 저는 좀 어색하네요, 솔직히. 시장이 0.7막 이렇게 빠지는 것 비해서 0.18 이렇게 빠지는 것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1% 이내로 다 어느 정도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1% 조금 상회하지 않습니까? 양호한 거예요, 양호. 보통 이 정도 빠지면 2% 3%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자, 여기 2220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1선까지 결국은 밀리네. 그죠? 이거 인정. 인정한다 그랬어요. 벌써 이전부터 21만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기보다 더 밑에 깨고 내려가면 좀 곤란해요. 반드시 오늘 저점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점을 더 허용하, 오늘 저점을 깨는 것을 허용하면 곤란해요. 2220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관이 막 던져요. 외국인도 던지고. 중국이, 오늘 어저께 강하게 올라간, 그죠? 상황, 연이어서 더 치고 갈 것인지. 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앞전 690,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밀리면 686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한 번에 또 밀리네, 이거. 곤란한데. 고맙습니다. 황금빛님. 같이 하신다 하셨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옹님도 반갑습니다. 옹래님도 같이 해요. 그죠? 그래도 최근에 방송 계속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코치로 두기에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 닥터K를 코치로 두시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땡큐, 디스코. 야, 생일날인데, 응? 시원찮네. 참. 방송 생일날인데. 야, 농담도 안 나온다, 야. 오늘 좀 시장이 세게 빠지니까. 잘 봐야 되거든. 셀트리온은 별로 걱정 안 해요, 현재. 뭐, 여기 밑으로 18만 초반만 지키면, 뭐 지켜보고 싶은 생각 많이 있고. 시장 일단 위로 장대 한번 하나 박았습니다. 위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거 개별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거 개별적인 선물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하기로는 해외 시장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상승 방향으로 한번더 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죠? 콜 옵션도 들어오고 선물도 지금 상방향 들어오죠. 일단 뭐 하루 이틀 문제는 하루 이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죠? 장 초반에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 2220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오늘도 만족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족합니다. 적당히 좀 조정받고, 그죠? 그 다음에 힘을 좀 응축하고, 손도 좀 바뀔 거 바뀌고, 그래야만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없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정 다운 조정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위로 술술술술 올라가면서 옆으로 술술술 기면서 정도밖에 아닙니다. 20일만 깨지 않으면 20일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야, 선물이 저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아이고, 기관 봐라, 기관. 아이고. 살땐 찔끔 140억 사고 계속 팝니다. 그죠? 고점 보이다 이겁니까? 힘좀 내가지고 같이 한번 사줘라. 그래, 위로 한번 붕 치고 갈거 아니야. 자, 지금이 쇼크를 이겨내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달라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죠? 다른 상황인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정받을 때 강하게 사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 때문에 강하게 빠졌고, 그거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엔 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아까 물어보셨을 때 일단 스톱해라. 아직까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KM 들고 갑니다, 일단. 나중에 뭐장 후반돼서 시장이 중국 개장 이후에 의외로 강하게 나와서 반등할 때뭐 삼성전자가 돌아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현재까지는 약세예요. 현재까지는.
어저께 너무 깨방정을 떨었나? 참, 아이. 제약바이오는 어저께와 조금 반대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랬는데, 그죠? 어저께는 셀트리온 삼행제만 강하게 갔고 밑에 완전 맛이 갔었어요. 어저께 상황보다 못 올라오죠. 오늘은 반대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에도 조금 반등시도 나오고 십몇 프로 빠지고 2% 올라온 게뭐 좋은 겁니까? 그죠? 젠벡스 13%인가 빠졌습니다. 2% 올라옵니다. 그죠? 여기 애들 약간 반등 나오고 여기 애들 셀트리온 삼행제는 약간 주춤하는 업종 내 순환매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그동안 진짜 못 갔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이 조금 반등합니다. 뭐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순환매 정도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디스코, 눈 치운데 또 오지 않았냐? 또 오진 않은 것 같긴 하다만. 삼성전기가 좋은 회사 맞아. 자, 좋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장 흔들려도 조금만 반등 나오려 하니까 지금 0점 5, 6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견조합니다. 풀었습니다. 카카오도, 그죠? 견조해요, 비교적. 다만, 시장 흔들려서 같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챙길 거 조금 챙겨가라. 그런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다 챙겼어요, 벌써. 챙긴 가격 정도면 올라왔네. 상관없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한12% 먹었으면 됐죠. 그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12% 딱 먹고 그냥 미련 없이 들고 나옵니다. 자, 황금빛님. KMW도 잘안 죽죠? 잘안 죽습니다. 이거 딱 치고 올라가면 본인 수익 납니다. 그죠? 한번 딱 기다려봐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하게 안 빠질 겁니다. 위로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던진다 그랬습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옵니다. 0.15%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도 반등 나옵니다. 0.48. 아침에 왜 흔들었냐, 도대체. 야, 이거 완전, 그죠? 완전 흔들기거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틀려요. 막 흔들흔들 해버리니까, 와, 큰일 나나 싶어가지고, 그죠? 원인 중 하나는 이겁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0.17, 0.35. 뭐 작은 폭은 아니죠. 0. 아까 더 0.4도 넘어갔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막 흔들렸는데 우리는 0.8막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좀 과합니다. 이거 반등 나와야 돼요. 반등 나오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크게 무리 없어요. 이런 시장 판단을 먼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세부적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그러한 판단이 비교적 잘 내려지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반등하잖아. 미국 약간 반등하니까 선물 이거 아침에 흔드는 건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좀 흔들기 성향 있다 생각합니다. 흔들기 성향 있어요.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세게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페이크 보십시오. 2000개 정도 선물 매도 때렸다가 다시
그죠? 한 500개 들어 올리면서 반등씩 더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매수세 전환은 안 됐습니다만, 매도세 약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엘지 노트에 왜 주문자 신나게 빠지지? 엘지 노트는 전고점 돌파보단 당장은 여기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 오면 또 사놓고 상단 가면 팔아먹고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추세 더 좋은 걸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12만 7천은 여기로 한번 내려오기만 해라. 여기로 좀 내려와라. 자, 셀트리온 제약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입니다.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쎄. 그죠?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고 있거든.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보십시오. 막 그냥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죠? 쭉 타고 올라갑니다. 어저께 샬라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실랑가 모르겠는데, 알랑가 몰라. 그죠? 5일선 이탈하는 은봉 안 나오면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던질까 고민했습니다. 뭐하러 던집니까? 이랬습니다. 밑으로 죽었어요. 안 죽죠? 5일선 훼손하려는 조짐, 그거 다 맞으려니, 여기 앞에 5% 올라간 거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5일선이 이탈되거든요. 밑으로 막 밀린다 싶으면, 이제는 밀린다 싶으면 조금 차익실현 해나가도 상관없어요. 67,000원 무너지면서 67,000원에서 66,000원 무너지는 상황 조금 여기 흔들흔들 한다면 그때부터 조금 줄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냥 홀딩입니다. 그죠? 아래 꼴딱 달면서 올라갈라 폼 잡고 있어요. 양호. 일단 양호. 기관 외국인 제법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상대적으로 가격적 메리트 있다. 여기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가능하다. 19만 7천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안 던져요. 푹 빠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줄일지 말지. 그러니까 장중에 풀타임 같이 하는 닥터케이와 한 팀이 되라.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계속 변동성 있어요. 남경님 반갑습니다. 오늘 안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양산 시민으로서 삼성전자도 21만 지키면 문제없어요. 아마 기관이 연락이 던지고 있겠지. 하이트줄로 이게 생각보다 쉬운차나. 조금 한 번만 딱 올라타면 되는데. 그죠? 그러나 밑에, 자, 120일도 지지선이 있거든요. 제법 조정을 길게 받았는데, 분석을 해보면, 그죠? 테라 실적 좋고, 그죠? 진로 괜찮고. 그래서, 매출 7조입니까? 그거를, 2조입니까? 그것을 7년 만에 다시 해보겠다. 그로 인해서 성과급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급한 것은 조금 부담된다. 이런 분석인데, 전반적으로 증권사 전망도 다 바이 의견이거든요. 매수 의견인데, 좀 질질질 그리면서 좀못 가고 있습니다. 야, 요거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욕심 버렸습니다. 시장 시원찮으니까.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럼 됐죠. 더 치고 간다? 뭐내거 아니지. 딴거 들어갈 거 천지 있으니까 딴 걸로 들어가면 돼요.
자, 셀트리온 제약 끌어당깁니다. 2%까지 빠지다가 0.5로 올라왔어. 주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44,600원에 드렸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하지. 아, 더 빠질지 어떻게 알아? 시장. 그죠? 시장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적어도 시장 이렇게 들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는 거 보고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내 종목도 중요한데 시장 상황이 더 우선이에요.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것보다 가장 우선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죠? 시장을 우선하니까 삼성전자를 살까요의 대답을 확실하게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비실비실할 가능성 높아요, 오늘. 왜?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기관이 연락이 던질 겁니다만. 초장부터 1,5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물량 상당히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소리 안 합니다, 일단. 남규님, 삼성전자 단가 얼마예요? 6만 원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시민인데, 10분 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의지. 오, 셀트리온 제약, 세게 땡긴다, 예요! 가자. 써니님,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2% 빠질 때 쫄깃쫄깃했죠? 안 던져. 59,900, 6만 원 생각하면 되겠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홀딩 중 쫄지 마요. 쫄지 마요. 먹은 걸좀 토해서 그렇지. 수익 아닙니까? 수익. 그죠? 저뭐 토한 거 다시 아우 들어. 다시 주워 먹는 겁니까? 예야. 강하게 땡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안 죽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88 갑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매수세 몰렸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죠? 셀트리온도 빨간불 껌뻑껌뻑 일보 직전이에요. 아까 좀 틀렸을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우와, 얼마가 올랐는데? 하면서, 에휴, 적당히 끊어야지. 그죠? 끊었냐? 메롱하고 갑니다. 그죠? 19만 7천 원권까지 가는 첫 번째, 그죠? 오늘 관문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 진짜 강해. 왜?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발상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팍 밀리죠. 잽싸게 차익실현 해야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야, 2% 빠지더니 그대로 땡긴다야? 참. 아, 2.4까지 빠졌어요. 야, 던져했으면 무슨, 그죠?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죠? 던져했으면 무슨 개망신이냐고요? 던지자마자 올라오네? 우와. 그죠? 사! 그랬습니다. 사. 퍼펙트!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최근에 야간에 방송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닥터케이가 방송 딱 열면 띵동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그죠? 달러 표시 닥터케이 방송 더 열심히 하라고. 그죠? 자발적 시청료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셀제 추가도 일단 성공 아닙니까? 1%는 안 됩니다만 1%다 돼가는 정도로 지금 반등, 그러니까 우리 산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뭐또 플러스지. 오늘 산 것도 부럽습니다.
자, 현대차 빠져라, 빠져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런 말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박했네요. 현대차 조정받으면 사놓을 겁니다. 현대차 사놓아야 돼요. 뭐 조금 흔들흔들하고 중국 공장 어쩌고저쩌고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한 가격입니다. 12만 원대, 12만 7천 원. 여기 가격대 내려오면 사놓으면 돼요. 여기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야, 시장이 왜 이래 흔들리냐? 양봉, 음봉이 막 나와요, 지금. 가다가 여기 또 고점 부위 맞잖아요, 그죠? 가다가 그대로 또 밀립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이었거든. 여기 깨지니까 또 밀리고. 이거 영향도 있다 보거든요. 선물이 반등 나오다가, 미국 선물이 반등 나오다가, 반등이 돌파 시도 못 나오고 픽 쳐지니까 같이 쳐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미국 선물하고. 그러나, 일봉으로 보자면, 그죠? 뭐좀 빠져도 별 무리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너무 반응을 현재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10시 반에 중국이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 추가 상승이. 그래야만 조금 더, 하락세는 멈추고,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어저께 하루 쉰 미국 시장 다시 개장 오늘 하는데, 물론 뭐 하루 쉰거 하고, 그죠? 크게 뭐 변동은 있겠습니까만, 중국이, 금리 인하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 이상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반영이 안 됐으니, 오늘 그걸 반영하고, 미국 시장이 제법 강하게, 지금 현재 선물은, 좀 시원찮습니다만, 미국 본장이 열려가지고 강하게 반등해버리면 내일 우리나라도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자, 써니님. 그럼 전략, 삼성전자 전략은 그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에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선물이 좀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고, 상승 전환하고 중국이 개장했을 때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막좀 끌어당긴다면, 그때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사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수소차는 아침에 조금 오른 듯 하더니 그대로 꼬꾸라지네요. 수소차 이야기를 안 하죠. 왜안한줄 알아요? 그죠? 뉴스만 전했죠. 수소차는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보실래요? 빠르게 돌려볼게요. 우상향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하나 올라가다 그대로 꼬꾸라지죠? 수소차는 크게 현재 시장에서 곽강받고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죠? 저런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같은 것도 잘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뉴스만 가지고
매매하려 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코스닥 또 밀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최근에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여기 기관도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현재 매수 효과도 좀 촘촘하게 딱, 그죠? 있고, 매도 효과보다 매수 효과가 훨씬 탄탄하죠? 밑에 대놓은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 던질라면 던져봐. 이러고, 44,000원대 인근까지는 지키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저가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44,000원이죠? 44,000원. 여기 위로 꽉 대놨습니다, 현재. 그런 걸 봤을 때는, 매수하려는 세력도 상당히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기관에 막 싹소리 들어왔어. 요거는 좀 대놓은 거좀 있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밀렸다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죠? 밀린다 싶어 던졌는데, 내일 만약에, 내일 아마 장 마치고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내일로 예정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응 잘못하면 그냥 붕 뜨는 경우도 있고,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는. 그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 남아있다 생각하고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조금 조정받는 거 감내하겠습니다. 이건 다 매도했고, 내려와라. 너의 임무를 충분히 다 하고, 장렬히, 매도했으니. 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는 거 보십시오. 야. 여기에는, 공매도 때린 거, 환매수, 쇼커버링 상당히 물량이 있을 겁니다. 기관에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렇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현재 뭐 별로 좋진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선물이 좀 휘청거리니까, 그죠? 나스닥 선물이 제법 흔들거리고, 미국 다우 선물이 제법 흔들거리니까, 덩달아 흔들리는 것 치고는 너무 진폭이 크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요. 중국 시장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면서 오늘 좀잘 대응하고 오늘 강하게 막 매수하고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중국 시장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도 돌아서고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안정 찾을 때 강하게 매수했으면 했지. 지금 현재는 너무 강하게 달라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놓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반드시 좀 봐주셔야 닥터케이에게 도움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